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휘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해외 성도를 같이 인사합니다. 바울을 닮아갑시다. 이거 드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부분 희생자들이 10대와 20대였습니다. 이들을 키우고 있던 부모님들, 또 그 형제들, 또 지인들, 정말 그 고통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을 이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정력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다. 무슨 말입니까? 안전 불감증 시대가 왔다. 전혀 안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이 비복음적 문화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헬로윈 데이라는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산된 문화인데 요즘 10월만 되면 이 헬로윈 이 상술이 판을 칩니다. 백화점이고 쇼핑몰이고 마트고 놀이공원이고 그야말로 할로윈 이 물품들을 팔고 행사하느라고 10월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할로윈 데이가 가까워오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유치원, 어학원, 특별히 영어 유치원 이런 데서는 뭐 할로윈 파티를 그렇게 진행할 것을 미리 공지를 하고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인데 이때는 할로윈 복장을 다 하고 그렇게 동원하라는 그러한 이 내용이에요. 할로윈 데이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 문화를 경험을 한번 해보자. 미국 문화를 지금 어떤 수준까지 왔느냐. 이 할로윈 데이가 제2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미 자녀를 유치원에 그렇게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큰 스트레스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을 다 그렇게 할로윈 데이에 맞는 옷을 그렇게 복장을 해가 오는데 우리 아이만 멀쩡하게 가면 그야말로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로윈 데이 옷을 입혀서 사가지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 가족 여러분들은 단호히 끊으시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할로윈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귀신 문화인가를 가르쳐 주면은 당당할 수 있어요. 할로윈데이는 원래 이 고대 아일랜드 켈트족의 축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켈트족들은 이 한 해 그 당시의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해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그렇게 마련해가지고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죽은 혼들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낸다는 의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때 악령이 자신들을 해칠까 싶어서 악령을 쫓아내는 이 예측을 행하니까 혹시 악령들이 화가 나 자기들에게 달려들까 싶어서 악령과 같은 옷을 입으면 악령들이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각종 괴기한 모습들을 해가 귀신같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악령처럼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에 이 귀신 옷을 뒤집어 쓰고 해골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문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 세계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 공유가 확 되니까 자랑하는 무슨 요즘 놀이 그야말로 이 문화가 되었어.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에게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악령 충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10월 31일이라는 날짜도 참묘하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한다. 기독교 이 종교 개혁이 10월 31일이에요. 이 31일인데 이 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인데 이것이 올해 들어서 505주년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종교 개혁의 의미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뭐로? 할로윈 문화로, 귀신 문화로 완전히 그야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악령 충만한 날로 완전히 사단이 바꾸는 전략을 짰습니다. 종교 개혁의 날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언약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영적 진리에 대한 이론편이었고 이 4장부터는 실전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그 답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1장 1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본받기 위해서 올인 집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날로 더욱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답을 얻고 237 시대의 주역으로서는 그것이 다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에요.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나를 사랑, 나무너무 나를 사랑하셔. 영적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에요. 응?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주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오. 이것이 시작됩니다. 이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도록 여러분 뿌리가 탁 내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해요. 자랄 때도 마찬가지요.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이런 자녀들은요, 자라서도 사람들을 되게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언제나 대적 공격, 언제나 상처받고 상처주고, 언제나 이렇게 전투적으로 그렇게 구겨진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영원히 새롭게 성령으로 대뢰미질 딱 돼가지고 싹 펴져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 부분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사건이 오면 계속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뿌리 없는 건 나무처럼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돼. 사랑을 받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얼굴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영적인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아멘, 밝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해요, 아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라면서 육신적 부모, 부모를 통해 사랑 못 받은 분들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마저도 막 거부반응이 생긴다. 전 옛날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교회 오니까 또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란 용어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생각에서 완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 됐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가 드려졌다. 오늘 보면 2절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저주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 거룩함을 입었다. 갈보리 산 위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사랑의 정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사랑을 사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를 바라봐라.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의 산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흘림이 영원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가상치른 마지막 테틀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먼저 죽입니다.
예수 믿는다. 뭐 정치를 합니까? 무슨 업무를 꾸밉니까? 예수 믿는다. 무조건 죽입니다. 사단이 시기에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 이거 못 말리는 사람들이거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떤 사상도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죽여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도 안 듣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왜? 다 끝냈기 때문에. 왜 풀뿔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왜 사자굴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까? 영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다 끝난 사람이요. 아멘.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여러분 문제 많아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는데 그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합력한 선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아멘.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다 이루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이 문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언약적 고백이 우리의 영적 삶의 시작이고 전부가 돼야 돼. 이 갈보리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것, 이게 뭐야?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근본. 갈보리의 산 위에 십자가 서신이 주께서 고난당한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영혼에 눈물이 안 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굳어져버린 내 영혼을 주님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이 근본. 이것이 플랫폼이 돼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영적 파수망대가 세워진다. 우리는요, 현장에 사단의 12가지 이 망하는 이 그야말로 전략으로 지금 사람들이 망하는데 이걸 폭로하는 망대에 대해 사람들에게 찾아가 당신 망해, 이런 망하고 있으니까 빨리 살려내는 방법. 이것이 바로 망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영적 파수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 언약, 삼오직 이걸 가지고 재앙을 막는 망대가 되어야 된다. 현장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현장 살리는 것이 국내 전도요, 해외 선교입니다. 그 망대의 핵심이 뭐냐? 언약 붙잡은 제자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제자. 이분 맡았을 때 군대 간다. 그래. 군대 갑니다. 인사로. 군대, 대학부 군대 갑니다. 군대 이제 1년 반, 요즘 1년 반인데, 우리 때는 3년이요. 군대 1년 반인데, 1년 반 동안 하나님 왜 보내냐? 군성교사로. 군성교사가 뭐냐? 성교사가 뭐냐? 메시지 있는 자. 아멘.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메시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내 물어서. 네 영접시킬 수 있냐? 예. 군의 길 할 줄 압니다. 양육시킬 수 있나? 주죠. 양육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가르쳐줘야 돼. 응? 영접마 시켜놓고 아마 놔놓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저 혼자 젖을 만들어서 먹습니까? 밥을 만들어 먹냐고요? 양육해야지. 아멘. 양육 메시지까지. 훈련 시켜라! 내가 지시를 했어. 형제 여러분. 언약 붙잡은 제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있는 제자. 하나님과 나와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저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이면계약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하나하나 약속이 다 있다고. 하나님 나 이면계약.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지갑을 거기 놔두고 나도 모르겠는데 온 거요. 그래 와서 이제 뭐 지갑이 없어. 어? 하고 가니까 외국인이 그 화장실 나오면서 지갑 들고 나와 이렇게. 그날 이후로 그 주일날 주여 내 평생에 지갑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면계약을 탁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과 나와 이면계약. 저는 오늘도 이면계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면계약.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먼저 기도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메시지. 자기 체험. 자기 것이 있어야 돼, 자기 것. 그걸 가져야지. 군대 가서도 군복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증인될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내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고 내게 레마로 부딪힌 메시지.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내 신명에 깊이 박혀버린 인생 메시지. 인생 메시지. 그래서요, 고난당하고 힘든 이런 분들이요, 살면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간증들이 자기 인생 메시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말할 때 상대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 이 고통이 다 나중에는 여러분 인생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내게 확실한 메시지가 정립되게 해야 좋옵소서.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입힌다고. 영향력. 저는 집사 장로 때 그래서 전국에 당시 합동측 청년교회부터 해서 전국 우리나라 큰 교회 1년에 100교회씩 집회 다닌다는 얘기. 집사 장로 때 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막 말하니까 여기 와 저기 와 달라. 얼마나 와 달라는지 내가 다 갈 수 없었어요. 동삼 절교에서 와 달라는 건 나는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유목사 사모님이 그때 우리가 오래 안 왔다고 바빠서 못 갔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막 증거를 주시냐. 그쪽 내게 인생 메시지니까. 여러분 그래야 내 것이 있어야 영향이 맺힙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고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내로 무장, 그게 무장이에요. 자기 거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희생 제물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사랑 가운데 행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본받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요, 우선적으로 사랑이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영혼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자꾸 받고 나면 영혼을 사랑하는 이걸 전도라고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깊이를 체험하면 할수록 뭐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막 불타게 돼요. 불타게. 가슴이 불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막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 그래서 저는 막 노방전도 한지 5천 장씩 YMCA에서 5원씩 사가 5천 장씩 버스 전도 노방전도 교회 부흥 올인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크게 느껴지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선지자가 말이요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못 전하니까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제 이종 사촌 형님인 강승삼 선교사가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오지에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그 막 뱀이 방에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못 전하니까 산에 가가지고 쫙 하고 막 기도하는데 복음을 못 전하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고 젖을 빨래 젖을 못 빨래가지고 퉁퉁 부은 젖 아리하는 것이 내 가슴 아팠다라고 몇 년 후에 다녀와서 제법 그런 이야기야. 나 그 말 잊을 수 없어. 그렇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할 때 뭐가 오느냐? 젖 아리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 간절함이 절실함이 필요하다. 이런 복음 전파의 열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파수망대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자, 8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 따라서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강조했어.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세요? 세상의 빛이니.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예,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이게 되어 나와야 됩니다. 당신 누구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야 된다. 착한 행실, 불신자들은 행실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떡풀이 우리 저 중고등학생도 있고 이 대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일단 친구들 만나 밥부터 사. 밥 얻어먹지 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나는 대전만 평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만이 교회 보면 웃겨요. 10번 다 얻어먹어. 거지들이 많아요. 거지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 그래. 수영로 있을 때 그래. 내가 회장할 때 보면 같은 청년인데 내가 밥을 계속 사요. 계속 사. 근데 간만 사. 내가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것들은 맨날 얻어만 먹네. 사회는 안 그래요. 사회는요, 한 번 딱 대접하면 똑똑 대접합니다. 대접을 하면 꼭 대접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밥을 샀는데 한 번도 안 산다. 그러면 안 만납니다. 아니, 상대도 안 해버린다고. 세상이 그래요. 교회는요, 어떤 영이 들어왔는지 맨날 얻어먹어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아. 그걸 거지형이랍니다. 거지형. 그럼 절대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가 말이요. 마음 자세가 언제나 나는 대접하고 살아야지. 주고 살아야지. 저는 지금까지 그래 삽니다. 나는 받는 게 지금도 부끄러워. 계속 대접. 주야 주라. 하나님이 주라고. 얼마든 주라고. 믿음대로 될지 알아. 계속 줍니다. 나는. 목사 세계에 가서도 내가 있으면 밥값 낼 생각을 안 해요. 어디 감히 정무사님 계신 우리가 밥값을 내겠냐고. 야, 너도 한번 내라. 아예 낼 생각은, 여러분. 늘 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생 베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못하겠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은 밥 한 끼 사면 감동받습니다. 두 분 사면 두 분 감동받습니다. 세 분 샀다, 이야, 다르네.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는 그런 거 봅니다. 노는 게 달라야 돼요. 내가 아까 군대 가는 랩런트 그랬어요. 야, 그 뻔한 공동체에서 노는 게 달라야 돼. 팍팍 싸고 말이야. 대학부 팍팍 지원해줘. 그래가지고 사고 멋지게 사, 멋지게. 내가 군대에서 그랬어요. 야, 정일병. 내 군일병 때. 너가 군대 나가, 너가 사회 나가면 너 모습이 내가 참 기대가 된다. 그 정도로 멋있었다니까. 군대에서도 불신자가 볼 때 부럽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증거에 멋있게 해야지. 맨날 비리비리 하다가 예수 믿으라. 니나 저 믿으라. 맨날 얻어먹으면서, 얻어먹으면 예수. 절등력 없어요. 착착 사면서. 야, 예수 믿어. 얻어먹었는데 무작위 따라와야지.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아시겠어요? 영향력. 지금 봐. 이 착한 행실이란 말은 영향력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 중심적 생각을 탈피해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나가자. 생명 살리는 관점. 지금 지구촌은요 정신병동이에요. 왜 정신병동이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정신병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정신병자. 그러니까 내 것만 찾는 거 이 정신병자예요. 아,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돈 많은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걸 왜 씁니까? 미쳤습니까? 뭐 계산이 없는 줄 아세요? 뭐 자꾸 그 재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접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얻어먹은 정신병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건강한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이 뭐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있는 겁니다. 자기 것, 자기 것밖에 몰라.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런 사람 절대로 헌신 안 합니다. 절대로 봉사 안 합니다. 뭐 관심 없습니다. 자기 것 외에는. 사실 이태원 압사 사건도요. 나 중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 중심.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양보 전혀 없죠.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너가 중요한 거야. 너 거. 이게 뉴 에이지입니다. 너, 나.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착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이기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착함이란 비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라. 아가페 사랑. 이것이 빛의 장이 된 삶의 본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너희를 불렀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전에는 다 어두운 데서죠. 예수고 이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이 그것을 우리가 그 빛을 밝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바래라. 빛의 자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지요.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12가지 이 재앙을 막는 빛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전도 캠프가 활성화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선교 캠프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너 시험해봐라. 이 시험해보라 이 말은 헬라말로 도키마조랍니다. 도키마조.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어? 입증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 좀 해봐라.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과 네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그 얼굴 모습이요. 제가 이게 영접할 때 얼굴이 시커면서 이렇게 시커면서 영접하고 난 후에 얼굴이 하얗게 잡혔어. 그거 봤어요 그런 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 순간에 말해 그 짧은 그 1, 2분 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해버리나. 모습이 확 바뀌어버려. 영이 확 들어가 버리면요 얼굴이 확 바뀌어본다니까. 이야 그거 신기하지요.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 영이 싹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얼굴이 막 그냥 찡그려져가지고 막 어두워 있었는데 영접 딱 기도 따라하고 영접 기도 축복 기도하고 딱 콕 들으니까 얼굴이 하얗게 싹 바뀌어 있다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이 빛의 이 역사를요. 여러분, 빛의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빛의 속도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 순간에 그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허감이 쫙 떠나버려요. 캄캄한 집에요. 스위치 딱 넘어 쫙! 적시로 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빛을 정하는 순간,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영접의 의미. 어? 새 생명이 거듭난 의미를, 그 장면을 한번 보시라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런 현장 변화를 사실적으로 많이 체험했고, 그 증인으로 당당히 지금 우리에 근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이 체험을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증거가 있어야지. 메시지가 있어야지. 뭐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지.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아시겠어요? 말만 하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980년 이 여러분 우리나라 코미디계 황제를 불렸던 이 고 이주일 씨 있잖아요. 랩런트들은 잘 몰라요. 요즘 말하면요 유재석 수준이에요. 고 이주일 씨가 이분이요 대표적으로 한 용어 중에 하나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이래요.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의 이 유형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단 한번 해보라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멘. 와 보는 것도 중요하지. 한번 오는 것도 중요해서 우리가 지금 이 스카이 이제 아트홀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입값을 던지는 이런 공연들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 신자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성격이 단순합니다. 그 성령이 역인 사용하셔서 청년 때 총무가 그래요. 회장님 버스 준다 합시다. 버스 준다 어디 가는데? 아이고 뭐 해운대 돌아가 신평도라는 거 103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는 잘 모르겠다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걸 둘이 딱 갔어요. 좌석 버스입니다. 좌석 입석은 안 되고 좌석 딱 그래 찼다. 두 표 딱 걸어 탁 주고 내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딱 쓰더니 성령 여러분 돌날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와 잘하대. 나 평소 때요 유사님과 똑같아요. 버스에서 이 볼펜을 말 같으면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부러워서 와 어떻게 저 부끄러워서 지금 말 잘하는데 이 친구는 원래 얼굴도 피부도 시커먼 데다가 이 얼굴이 표가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잘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두 정거장 하더니 내보고 해보래. 버스 전도 전도한 사람이다. 버스 전도 버스 전도 그것도 신호가 대 긴 쪽에 신호가 이 빨간 불이 긴 쪽에 범대골 로타리 이런 데 탁 그렇게 해서 두세 시간 그렇게 하면서 내가요 엄청나게 처음으로 하는 거 그 버스도 못 탈 정도 부끄러움 많던 내가 버스 전도하면서 치유가 다 돼버렸어요. 네. 여러분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영접도 해보고 여러분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네. 여기서요 다 결론이 납니다. 여기서 답이 나요. 한번 해보면 답이 나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도 도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베스트셀러 책 간증책이 있습니다. 근육이 점점 굳어 수축해 가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노 교수 모리 스웨츠 그리고 그 오래된 제자 미치 앨범 이 두 분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생 의미에 대한 실제 대화를 수록한 간증책이에요. 이 책에서 모리 교수는요 미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이 뭔지 아는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이야. 받는 것을 배우고 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야. 자기가 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서 배운 것이 딱 두 개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을 받는 법.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있으면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뭐 나눠주지. 그걸 확인해야 남을 뭐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걸 잘 못해놓으니까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받은 적이 없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나를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에서 십자가 져야 했나?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 십자가 사랑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감격.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나눠주는 사람.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현장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다. 그리스도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생명 살리는 빛의 자녀로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 살리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영적 망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참으로 주님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바울을 닮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